나 너무 욕심부려? 아니야. 지금 아직 간에 기별도 안 났거든.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처음에 2피스짜리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6분. 여기다 4개를 더 먹어야 돼. 3분. 2분? 진짜 장기가 짓눌렸어. 안녕하세요, 쓰다입니다. 저는 오늘 건대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도전 먹방 하러 왔습니다. 바로 초밥 도전 먹방인데요. 쿠쿠에서 만든 블루레일이라는 곳인데 1시간 안에 초밥 99접시를 먹으면 상금이 무려 99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장 앞에 바로 도착했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매장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루 접시가 1,500원, 블랙 접시가 2,000원, 골드 접시가 3,000원이에요. 가장 비싼 접시가 3,000원이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니까 셀프바도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사장님께 룰 한번 설명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설명드리면 네. 타이머에 맞춰진 시간 1시간 내 식사하시면 되시고 내일 위에 있는 음식을 드셔주시면 되시고 네네. 저희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디저트가 있는데요. 네. 디저트류는 카운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아, 주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주문하시는 메뉴 말고 레일로만 이용해서 드셔야 되고 준비되신 말씀이시면 저희가 시작해드릴게요.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됐나요? 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어떡해. 여러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삼계탕 제가 따로 구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첫 스타트는 연어 구운 거. 와, 진짜 녹아요, 여러분. 연어 초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밥량도 완전 적절하고 회가 진짜 두툼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튀김이 너무 행복하다. 아, 근데 밥이 진짜 이렇게 딱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완전 딱 적당하게 들어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 연어. 와, 여러분 미쳤어요. 장어. 와, 이거 두께 보이세요? 와, 이거 대박. 어머, 진짜 미쳤다, 이거. 와, 미쳤네. 와, 여러분, 계란도 엄청 두툼해요. 대박이야. 아니, 5분도 안 했는데 벌써 20개. 5분도 안 했어? 야, 너무 맛있어. 근데 딱 99접시 먹어야 되나? 더 먹으면 안 되나? 더 먹어도 상관없잖아. 더 먹고 결제하면 되지. 연어. 일단 좀 먹어야겠지. 와, 진짜 연어도 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쿠우쿠우를 진짜 좋아하는데 부천에 쿠우쿠우가 두 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좀 자주 가긴 했는데 아,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아, 이렇게 회단초밥으로 다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퀄리티가 진짜 미쳤다. 아, 너무 맛있어. 와. 아, 식감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이게 금 부러졌어요, 금.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광어초밥.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장어 이거 먹어봐. 장어 두께 미쳤어. 와 여러분 진짜 장어 두께가 미쳤어요. 무전 먹방인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먹어.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 응.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는데? 와 여러분 계란이랑 새우랑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허, 대박이야. 와 육회 육회 초밥. 너무 맛있어. 연어야 연어. 연어 언제 오니? 와 여러분 계란 두께가 진짜 엄청 두툼해요. 와 진짜 대박 카스테라 같아. 아 진짜 초밥 퀄리티 미쳤다. 초밥 퀄리티가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진짜 완전 흥분 상태야. 계란 카스테라 초밥 같아요. 너무 퐁신퐁신하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너무 맛있다. 아, 회도 엄청 두툼해. 연어 초밥 두 개. 회가 어쩜 이렇게 두툼하게. 와. 50개. 50개. 나 지금 아직 간에 기별도 안 왔거든. 진짜? 응. 와. 와, 간패 이렇게 육회가 이렇게 와 비주얼이랑 퀄리티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곳이 천국이다. 아, 계란 너무 맛있어. 나 너무 욕심부려? 아니 아니야. 아주 검소해. 아 일단 테이블에 있는 것 좀 먹고 해야겠다. 지금 몇 분 됐니? 나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어? 어 매콤 매운 새우 저거 맛있다.
근데 초밥이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같이 진짜. 와. 와. 아, 이렇게 금가루까지. 아, 초밥이 하나같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계란도 진짜 탑이야, 탑. 원래 계란초밥 잘하는 초밥집 진짜 잘하는 데잖아요. 디저트는 이게 접시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먹고 먹어야겠다, 따로.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처음에 두 피스짜리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아직 간에 기별도 안 했거든. 몇 분이야? 처음에 그 이런 소스 있는 거랑 두 피스짜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짝 좀 금방 온 것 같아. 몇 분이야? 8분? 어, 어떡해. 나 옛날에 110 몇 접시 먹었는데? 6분. 여기다 4개를 더 먹어야 돼. 네, 하나짜리 먹어야 돼. 뚜껑을 4개를 먹어야 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어, 너무 많은데. 3분. 진짜 장기가 짓눌렸어.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쿠쿠 블루레일 건대 직영점에서 1시간 안에 초밥 99접시를 먹는 도전먹방을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도전먹방 했을 때 100접시를 가뿐히 넘게 먹고도 그래도 막 배가 엄청 참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와, 지금 진짜 장기들이 짓눌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확실히 여기 초밥이 알차요. 진짜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진짜 원 없이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초밥 퀄리티도 너무 좋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짠!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